자, 이승현 감독님은 따라왔습니다. 그럼 오늘 감독님 없이 게임하는 거 오늘 오시나요? 오. 살만하다, 살만해. 지금 정확하게 지금 몇 시야 지금? 새벽 2시 반에. 어, 안녕하세요. 아니, 이 새벽 2시 반에 지금. 잘하셨어. 아, 감독님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 왜 영정사진 같은 거. 아저씨. 네. 플레이오프 중계 하셔가지고. 네. 오늘 굉장히 참여 못해. 납치 아닌 납치를 하는 이유. 왜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지? 아, 나 진짜. 아, 그러니까 뭐 방출만 아니라고 얘기해줘요. 네. 지금 팀이 위기입니다. 그렇죠. 시즌 중에 감독 이적 사태가 지금 발생했어요. 11시간 반 후에 지금 잡혀진 게임을 해야 되는데 남겨진 팀의 리더가 캡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이오텍 감독 대행체다. 바이오텍 감독 대행체다. 진짜 할 거 다 나오네. 할 거 다 나와. 이게 만약에 초반에 그랬으면 뭐 조금 부담이 덜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진짜 지금은 한 경기 한 경기가 거의 이제 포스 시즌이거든요. 이건. 플레이오프죠 지금. 네, 지금 거의 지금 이제 이 가을 야구라. 야. 그게 이제 또 강팀들을 앞두고 있고 해야죠. 이겨야죠. 네, 우선 이겨야 됩니다. 네. 라인업진은 지금 들여라. 라인업진은 지금 들여라. 그리고 저기 오늘 저 기록지 좀 저한테 네. 주무시지 마시고 잠 못 자요, 잠 못 자요. 제가 지금 평생에 첫 번째로 쓰는 오더인데. 그렇죠. 네. 잠 못 자죠. 근데 솔직히 또 그런 생각 듭니다. 감독 박용택의 새로운 능력을 또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아주 조그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그만 희망? 잘못 들었나? 아니. 너무 큰 희망이라고 하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아, 예. 근데 저 또 궁금한 게 하나 질문이 있는데 선수로서는 이미 잘렸나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 이제 만약에 감독 대행에서 감독이 안 되면 선수는 다시 아니 할 수 있죠. 아, 어, 감사합니다. 네. 아니 나도 그 정도 조건은 걸어야지. 왜 이게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감독 대행 체제는 처음 말씀드리는 거고 내일 오프닝까지는 그냥 선수인 척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저는 모르는 척을 해야 되나요? 네, 그냥 모르는 척 하고 계신데 야, 너 컨디션 어떠냐 물어보시면 안 돼요. 네. 능청스러운 연기?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기가 뭐 야구 결과론이고 그럼요. 승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럼요. 그래야죠. 내일 지면 진짜 오만족 다 들으실 겁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할 짓을 하면 안 돼, 진짜, 이제. 아니, 이분한테 관리해, 이분한테. 책임감이 없어, 책임감이. 들고 바로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좋은 선물. 네. 이기셔야 됩니다. 이겨야죠. 잠깐, 뭐, 세세한 자료들. 네, 오늘 잠 못 잘 거예요, 같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궁금해. 나 잠을 설쳤어. 새로운 감독님 누굴까? 아, 나도. 언제 오세요? 경기 오프닝 때 오십니까? 오프닝 때 오십니까? 어? 변이야, 49장 다 뒤져봐. 빈방. 예. 아니야, 아니야. 어차피 너 가잖아, 오늘 마지막이잖아. 예. 어, 깜짝이야. 감독님인 줄 알았는데. 어, 깜짝이야. 감독님인 줄 알았는데. 잠바 입고 있길래. 어, 반전으로. 반갑습니다. 오세훈 감독입니다.
미안하다 속여서. 아 진짜로? 감독님 오셨다 이대 감독. 감독님 오셨다 이대 감독. 1번 이태근. 네. 2번 김문호. 네. 3번 유현인. 3번 유현인. 아 대가리 아파. 아 대가리 아파. 아니 좀, 좀 보내줘요 집에. 큰일 날 뻔했네. 아니 지금 내가 봤을 때 이 시간까지 용태기 형 안 온 것도 좀 그렇지 않아요? 오라는 시간이 있을 텐데. 용태기 형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 아 저 어제 왔네.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고 했는데. 와 그래 그래 있어. 네. 아니 뭐 그런 거 보면 쓸데없는 스카이 때문에. 안녕하세요. 박 감독님. 안녕하세요 감독님. 진짜 새끼 없는 길이. 아유. 잘하는데? 형. 아니 정장 갖고 오신 거예요? 네 정장 갖고 왔죠. 어? 왜? 어? 왜? 왜 감독 하시면 입을용? 뭔 소리야. 감독님 외야 수비는 뒤로 해주세요. 정장 왜 갖고 오신 거예요? 문 왜 닫아요? 감독 방으로 이동하나? 그러네. 어? 아~ 너 누구 지나가네. 누구 지나가. 홍구야 발자국 소리 잘 들어라. 우리 안 볼게. 우리 안 볼게. 우리 안 볼게. 목소리 들어봐. 아 보안 진짜 철저하네. 아니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대통령이야? 이게 경호가 살벌해. 아까 38번 유니폼 맞춰서 했던데? 38번? 네. 38번? 네. 아 근데 지금 아 모르겠어. 나 며칠 전에 통화했는데 너 분명히 11월 중순에 들어오신다고 했었는데. 김수동 감독님 얘기 나와서부터 애들이 다 조용히. 아니 오늘 그 누가 오긴 와야 되겠네. 감독님이요? 누가 와야지 뭐 경기를 하지. 오프닝 때 온대요. 감독 코치 다 새로 온대. 아 진짜. 맞다. 왜 열었어? 왜 열었어? 들어가셨어? 왜 열었어? 야, 뭔가 들어가셨어? 소리 안 들었어? 아, 뭐, 아무것도 안 들었어. 왜 쓰고 앉아가지고? 소리 들으려고 했잖아. 소리가 안 났습니다. 너무 궁금하다. 진짜 누구? 아, 씨. 이 야구장 어디인가 있겠지. 감독님 자리 아닌가? 야 대은아. 대은아 왜 그래? 와 태근형 자리. 아 여기요? 서 있어. 없어요 수현이. 여기 의자가 없습니다. 수현이 자리 어디 있어? 대한도 하지. 왜 감독님이랑 코치? 왜 감독님이랑 코치? 최수현 감독님? 저는 출석했습니다. 자리 하나가 비어 있네요. 일단 빼놔라 저기 자리. 오늘 안 오나? 언제 와요 감독님? 자 좀 붙어 앉아 볼까요? 단장 겸 감독하는 거 아니겠지? 진짜? 단장 겸 감독하는 거 아니야? 느낌이 쎄한데? 야구에서 감독님이 아주 중요한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 일단 감독님 아, 오시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번 다시 말씀하세요. 아니 다시 말씀. 변함이 없어. 아,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야구는 그렇게 감독의 비중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김문호도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 저도 이하 동문입니다. 예.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이승엽 감독이 덕분에 아 그럴 수 있는데 갑자기 다 변해가지고 뭐 한 게 뭐 없잖아 이거밖에. 뭐 한 게 뭐 없잖아 이거밖에. 맨날 이것만 하던데? 야, 에이, 사실 선수가 중요하죠. 아 선수가 네. 중요하죠. 좋은 감독은 선수가 만드는 거죠. 아 그래요. 자꾸 무게 있는 멘트를 하시네. 몰아가지고 하죠. 감독님 떠나고 저는 팀 분위기가 우울할 줄 알았는데 한껏 빨가졌어요. 어제 하루만 좀 그랬지 지금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장의 생각은 감독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강 몬스터즈의 이대 감독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 궁금하다. 와 서명 왔나 어제? 왔어요. 카메라 들고. 자 최강 몬스터즈는 현 시점으로
대행 체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알바? 이영복 감독님? 네? 이영복 감독. 이영복 감독님이요? 그지? 아니 둘이 깐부드만. 어, 이영복 감독님. 이영복 감독님 오시는 거야? 감독 대행은 감독 대행은 최강 몬스터즈의 최고참이자 선임인 박용택 씨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박용택 씨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오늘 오답 발표할게요. 자, 오늘 오답 발표할게요. 전화했다니까, 전화했어. 전화했다니까, 자세가. 감독 대행이에요, 감독이에요? 대행입니다. 아, 대행. 자, 오답부터 발표할게요. 네, 죄송한데, 앉으세요. 아니, 앉아. 이거 뭔가 했어요, 아까. 뭐, 요통요통한 게. 의자를 빼더라 그래. 야구는 감독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외야수비 뒤로 준. 제가 공교롭게 노는 선발이거든요. 감독 대행도 모르는 선발이 있어. 네, 김문호 선수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뭐 만족합니다. 네, 뭐 이 정도면은 뭐. 뭘 만족해요? 네, 뭐 감독님이 좀 네, 필요하기 때문에 네, 뭐 이름 있는 네, 우리 선배님이 감독님이 하시면은 참. 이름 없는 사람이 뭐, 어디 있어? 이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름 다 너도 있어 이름. 아 예. 아니, 감독 대행을 하면 플레이어도 해요? 안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지금. 네. 그건 냉정하게 판단할게요. 네. 근데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6시간만. 야, 정확하게 감독 오기 전까지. 어, 감독 오기 전까지. 자, 안 해, 진짜. 자, 확실히 말씀드릴 거는 대행 체제입니다. 팀 사정을 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이 아니라 거의 뭐 반장 아니야? 감독이야. 돌아가면서 하는. 진짜 권위가 1도 없네. 자, 감독 대행은 정해졌고 캡틴 대행은 감독 대행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틴 대행은 정성훈 선수로 하겠습니다. 정성훈 선수로 하겠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캡틴 해본 적이 없는데? 아니면 나가. 아,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성훈이 형 진짜 나갈 것 같아. 아니, 뭐 권위가 하나도 없어. 저는 이렇게 권위 없는 거 처음 봤어요.